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불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논리회로 해서 불대수는 기본적으로 0 또는 1만 동작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논리회로 해서 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진 명제에 대해서 참 또는 거짓, 1 또는 0으로 판단하는 이론입니다. 영국의 수학자 불에 의해서 개발했고요. 모든 변수는 0과 1의 값만 가질 수 있다. 즉 지금까지 우리는 산수를 할 때 십진법으로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논리회로나 전자계산기에 관계된 공부를 할 때는 오로지 이 세상에는 숫자가 0 또는 1만 있다고 전제하고 접근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. 불대수는 기본 연산자가 있습니다. 이 기본 연산자는 각각의 이제 불대수 법칙들이 존재하거든요. 이 법칙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불대수 연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면이 아주 중요한 화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기본적으로 0과 1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여서 접근하면 전부 다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. 다만 이해를 하는 것과 그거를 암기를 한 다음에 풀이에 적용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. 교환 법칙.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로 교환할 수 있다.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로 바꿀 수 있다. 예시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. 결합 법칙. A 플러스 B 플러스 C, 즉 B와 C가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인 경우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. 같은 연산자인 경우는 우선순위를 바꿔도 되는 것이 결합법칙입니다. 분배법칙은 연산자가 틀리다 하더라도 A, B, A, C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또 A 플러스 B, A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. 이게 분배법칙입니다. 몇등법칙은 A 플러스 A는 A고 A 곱하기 A는 A입니다.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1이라는 뜻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올림수가 발생하죠. 원래 1 플러스 1은 2인데 우리는 0과 1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1이 되면서 올림수 1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. 보수의 법칙은 A 플러스 A 다시, 즉 1 플러스 0은 1이 되는 거고요. 보수끼리의 곱은 원수와 보수의 곱은 0이 됩니다. 원래수와 보수의 곱은 0이 되죠. 항등 법칙. A 플러스 0은 A, A 플러스 1은 1, A 곱하기 0은 0, A 곱하기 1은 A. 숫자를 대입하면 금방 이해가시죠? 네. 흡수법칙은 A 플러스 A 곱하기 B인 경우는 A가 된다는 거. 흡수법칙은 사실 좀 암기가 필요해요. 물론 숫자를 넘으면 금방 이해는 가지만 예를 들면 1 플러스 1 곱하기 0은 요거 0이죠? 1이죠?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풀어내야 될 경우는 이렇게 이해만 가지고는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요 부분 암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. 흡수법칙. A 곱하기 A 플러스 B는 A가 된다는 거죠. 단 우선순위가 플러스가 높다. 가로를 해놨죠. 드모르간 정리 또는 드모르간 법칙은 A 플러스 B의 보수, 즉 다시는 A 다시 곱하기 B 다시가 된다. 요 곱하기로 변환됩니다. A 곱하기 B의 다시는 A 다시 플러스 B 다시, 즉 플러스로 반전됩니다.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. 드모르간 정리입니다. 복원 법칙은 A 보수의 보수는 원래 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. 보수의 보수는 원래 값이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